함께 길을 걷다 옆에 가는 여자만 봐도 돌아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친구 가수 심신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여기 출연자 중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항상 제가 막내였었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또 막내가 아닌 제일 윗사람이 되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정말 행복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가는 원래는 그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었어요. 그대 스푼까지 사랑해라는 그 발라드로 데뷔했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그 노래 한 곡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 젊은 매진이라는 그 KBS 프로그램에 처음 나가서 떨면서 불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는 노래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 그리고 관객과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이 시간을 너무 즐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 사는 거를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화 정말 바빴고 사랑합니다. 요즘에는 세월이 이렇게 흐르니까요, 거꾸로 이제 저는 항상 제가 20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사는데,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가는 걸 못 느끼다가, 최근에 요즘에는 제 딸이 그 또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 10대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그룹인데요.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의 베리라는 그 친구가, 알죠 여러분? 제 딸인데 올해 7월 달에 데뷔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앵콜 들려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 노래는 91년도에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정말 이 앨범, 이 곡 때문에 사실 제가 많은 대한민국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노래로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곡인데요. 오직 하나뿐인 그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 곳.